안녕하세요. 학원어 모분 특강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좀더 장부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금액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성실 신고 확인자에게 장부 작성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서 성실 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자들에게만 한정이 되는데요. 우리와 같이 학원업인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5억 원까지 5억 원 이하인 분들은 사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은 아니시고요. 5억 넘는 분들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으로서 성실 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실 신고 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실 신고 확인자는 누구냐?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들이 성실 신고 확인자입니다. 자,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은 성실 신고 확인자들에게 장부 작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출 시기는 개인 사업자들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인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한달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실 신고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장부 작성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성실 신고 확인 제도, 이 제도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사업자분들은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 공제 사실 조금 힘드시죠? 성실 사업자, 성실 신고 말고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엔 사실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액 공제를 받지만 세액 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 20%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실 신고 확인 제도가 성실 신고 확인자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실 신고 확인자들은 그러면 그 도장에 대한 수수료로 별도로 성실 신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까지는 기존에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했는데 2018년 귀속분부터는 12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지만 내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이면 6월 30일까지 한달더 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서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 신고 확인자들에 대한 제재도 있는데요. 성실 신고 확인서에 이 장부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제출을 했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들, 성실 신고 확인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업, 특히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이 어떤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현재 5억인데요. 5억 이상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업 5분 특강 세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